차렷 경례 출성. 74년 전에 왔네. 미워도 다시 한번 표현을 하니까 카페인데 가베. 산업표 기가 막히네. 엄청 잘 나오네. 파리 바게트가 파리가 어디 수도지? 움직일 때 그지 여기 같은데 선샤인 랜드.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 여기 맞는데? 뭐 비행기도 있다. 여봐. 오늘은 휴일을 맞아 아이들과 논산 선샤인 랜드에 왔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밀리터리 체험과 1950년대 드라마 영화 세트장을 관람할 수 있고 특히 미스터 선샤인 촬영장을 직접 볼 수 있어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논산 선샤인 랜드에서 함께하는 우당탕탕 가족여행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 아빠가 찍어줄게. 올라가 봐. 거기로 대포알이 나가는 건가 봐. 와, 잘 찍네. 그죠? 이거는 뭐야? 장갑차도 있고. 탱크! 가까이서 볼 수 있네, 여기. 로켓포 엄청나다. 이제. 이게 무슨 미사일이냐면, 나이키 미사일이네. 나이키? 여기 신발 이름하고 똑같다. 차렷! 경례! 어우, 경례 자세가 좋은데? 셀카 찍고 있잖아. 차렷! 경례! 출성! 그렇지. 오우. 자, 우리 그럼 밀리터리 체험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어떻게 이용하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저희는 체험관이시고요. 그냥 네. 보시는 건 자유롭게 보시다가 네. 원하시는 게임 발견하시면 돼요. 이것도 멋있는데? 이야, 이거 멋있다. 스튜디오 한번 가봅시다. 옛날에 왔어. 한국전쟁이 끝난 1950년대 중반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1950 스튜디오는 전쟁의 흔적과 함께 다시 삶을 꾸려가는 우리 민족의 애환을 담아냈다고 합니다. 하얀 네, 양파인가 봐. 양파. 아, 양파. 찍어줘. 아니 옛날에 왔어. 지금 이게 완전히 옛날 동네네. 어떻게 된 거야? 지금이 24년이죠. 지금 24년인데 지금 여기는 몇 년일까? 50년이라고 써있어요. 50년이니까 몇 년 전이야? 74년 정도? 74년 전. 74년 전에 왔네. 에덴 피아노점. 피아노점도 있고. 아이스 케기. 아이스 칸디. 아, 신생 양복점. 옛날 차네. 저기 저기 봐봐요. 해동 빌딩. 빌딩이 아니라 들어가도 되는 데 있는데? 들어가 봐. 영업 중. 게임 오락이 있는데? 아, 아니에요. 오락이 있는데 어떻게 해봐. 아, 동성 다방이네. 들어가 볼까? 저기도 들어가도 되는데. 와, 진짜 옛날. 옛날. 하늘도 진짜 옛날. 진짜 옛날 도시처럼 이렇게 해놨네. 자, 굴러주세요. 안으로 굴러줘? 아유, 다리가 안다? 아, 체인이 빠졌다. 굴르지 마. 서지훈, 뭐 찍고 있어? 빛날 떨어진다. 점점 비가 올려. 비가 오네? 비 울렁울렁한다 했지? 극장도 있네. 비 다 왔나 봐. 이제. 이 정도 비면 괜찮네. 극장도 있네. 오늘의 프로는 뭐야? 로마의 휴일이네, 휴일. 미워도 다시 한번. 양장점. 이제 끝났나? 여기는 다른 곳인가 본데? 명월 살롱. 여기는 집이 있어? 여기는 선샤인 스튜디오. 너 그거 알아? 선샤인 우리. 바로 옆으로 이동하면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촬영지인 선샤인 스튜디오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를 아빠는 안 봐서 뭐 어디가 뭐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선샤인 스튜디오는 미스터 샨샤인 드라마 제작사와 방송 제작사가 공동으로 조성한 촬영장이라고 하네요. 파친코라고 하는 드라마를 찍었대. 시가요? 네. 22,000원 결제 드릴게요. 22,000원? 네. 네. 뒤에 있는 계단 왼쪽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거 네. 티켓 드릴게요. 거, 네. 거. 야, 이거. 관람권. 관람권을 받았어요. 하나, 둘, 셋. 뿌이. 오, 멋있어. 가보자. 아까도 옛날 동네였는데 여기는 더 옛날 동네 같은데, 그지? 더 옛날? 어. 여기 집도 한번 가볼까? 여기가 글로리 호텔이래. 아, 글로리 호텔. 들어가면 되지, 지원아. 들어가 볼까? 깨끗해서 탁탁 털고 들어가는. 오, 2층도 올라갔어. 와. 일단 옆방으로 가보자. 어? 옆방은 나한테 맡겨. 아빠는 여기 2층 올라가. 내가 아는... 여기 나왔잖아, 미스터 션샤인에. 이렇게 생긴 누나 봤어? 드라마에서 이렇게 생긴 누나 봤어? 내가 다 가볼게. 뭐냐? 네? 카페? 어, 커피. 아, 영어로. 아, 커피 영어로 표현을 카페, 하니까. 커피인데 카페. 아, 카페 이렇게 쓴다. 아, 엄청 좋네. 여기도 카페를 파네. 아, 여기가 뭐라고? 미스터 선샤인 포토존. 딱 먹는 포장만. 오, 멋있어. 좋아. 블란서니 브레즈 초코슈즈 잭 샀어요. 나는 잠깐 수줍고 오랫동안 행복하오. 선샤인 가베정. 지원아, 이쪽도 있어. 이쪽 아빠가 정면. 아, 앞에구나. 아, 이거 손님이야. 색깔? 뭐 하려고? 춤이라도 추려고? 아니. 블락. 블락? 어떻게 찍히는지 봐야 될 거 아니야. 나 안 찍힐 수도 있고. 잘 들고 여기다 놔봐. 왔다. 아. 이게 뭐야? 뭘 시켰어, 이렇게 잔뜩. 이렇게 떼가지고, 자, 이걸 묻혀서, 이렇게 묻혀서. 전화, 너도. 자. 맛있어? 만족해? 먹어. 찍어서 먹어, 이렇게 찍어서. 아, 찍어서. 봐봐, 지훈아. 밥 먹으라고 그랬잖아, 아까. 엄마가. 엄마가 밥 먹으라고 그랬는데 밥 안 먹고 와가지고 이것만 먹으니까, 그러니까 살이 찌는 거야. 그리고 돈도 낭비되고. 밥을 먹고 오면 되는데 밥을 안 먹으니까 돈, 형 말 맞잖아. 돈도 낭비되잖아. 맛이 진짜 좋지. 맛있으니까? 맛있으니까 좋아. 알았어. 우리 1번이 여기가 호텔이잖아. 아, 2번이 어, 바로 옆에 있잖아. 2번이 바로 옆에. 드라마에도 여기 나왔나봐, 이렇게. H년대 어. 이미 다 니네 있어? 엄마랑 이거 다 보지 않았어? 아빠는 이거 한 번도 안 봐서 몰라. 여기가 한약방. 어. 그치? 글로리 호텔을 나갑니다. 한약방. 여기도 드라마에 나왔던 데잖아. 처마에 붉은 바람개비가 있어? 처마에 붉은 바람개비가 있으면 중요하대잖아. 어, 저기 있네! 바람개비가! 어디? 어. 그 한동안에 남은 스나이퍼야. 어, 야, 바람개비는... 어. 바람개비가 여기 있잖아. 알려주려 하였어. 여기 뭐라고 하잖아, 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게. 약방에서 하염없이 기다릴까봐. 약방에서 기다릴까봐 바람개비 달아났나봐.
다리 밑에서 이야기가 시작됐대. 가보자. 조기만. 조기에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드라마 이야기가 시작됐나 봐. 귀여우니까 여기 있자. 기차가 지나. 여기 기찻길. 여기에서 뭔가 만나고 헤어지고 했나 봐. 여기서 이렇게. 아 저기 전차도 있네. 전차 진짜 있네. 저기 몇 번이라고? 저기가 4번 산업표. 아유 비 온다. 아, 잘 찍어주고 계십니까? 한성 전차 노선도. 다니는 데가 겨우 네 군데. 여기는 좀 가나 봐. 그러네. 청량리에서 동대문에서 종로에서 서대문까지. 서대문까지. 철 기미가 안 보이는데? 우리 이쪽으로 이렇게 비 안 맞으면서 최대한 안 맞게 그 처마 밑으로 해서 가자. 빨리 이쪽으로 이렇게 오면 되죠. 이렇게 나무 밑으로 해서 저기까지 뛰어. 잠깐. 아 여기 양복점이래. 여기. 여기. 양복점. 어우. 여기? 여기 요거 봐봐. 똑같이 나오나? 하친구? 진짜지. 맞지? 하친구 도 찍을 거야? 아니. 가는 안 찍어. 이제 옆으로 이동해보자. 또 뭐 있나? 여기는 화신상의 낭만. 아 사진전이네 여기는. 오랫동안 행복하오. 맞다. 그렇지. 절반 보고. 자 이제 옆으로 다시 이동. 절반. 이거 봐요. 마차도 있네. 양복점에 있다. 양복점. 마차 마차. 아니 그런데 난 일로 갈래. 글로 가. 너도 지원아. 절로 와. 오, 저 있다. 있다. 여기는 뭐야? 화월루야? 저기까지 뛰어야 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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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화월로 한번 가보자. 여기 화월로 저기? 아 여기 못 올라가네. 아이 진짜. 에이 겉에서만 보자. 다시 후퇴. 후퇴. 저기는 올라간다. 저기로 가자 우리. 여기는 저기 사람들 올라가 있네. 어? 저기 언제 갔어? 저기는. 전기회사 이제 다 봤다. 아 여기가 한성전기 드디어 왔어. 여기 아까 나왔네. 저 황기환 나왔잖아. 저 황기환이라는 분이 내가 올라가고 그 미스터 선샤인 실제 모델이래. 여기 선샤인 나왔네. 선샤인 이거 보지 않았어? 지훈아? 이 드라마 안 보았네. 안 봤어? 합시다 러브. 여기 유진초이처럼 딱 앉아봐. 딱 앉아서 멋있게. 어우 책 보는 거야? 기가 막히네. 엄청 잘 나오네. 이거 저 아저씨가 입었던 옷이랑 똑같이 생겼네. 그치? 요 옆이야. 응? 가보자. 야 여기 주점. 우와. 술 먹는 거 드라마에서도 나왔나? 어디 술 먹는 게? 일본어도 있어. 이상하지? 처음 보는 거라. 일본 스타일이다. 일본? 딱 폼 잡고 일본 스타일로. 이건 뭐야? 밀실도 있어. 밀실. 밀실은? 밀실은 과연 뭘까? 바퀴도 태극기를 막 몰래 그려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를 대한독립 만세 하려고. 배웠지? 대한독립 만세 독립운동하는 거. 2층. 2층? 가보자 2층. 칼집만 있네? 그러면... 왜 부셨어 이렇게. 아 원래 있어. 그 동네. 미스터 선샤인. 실제 배우가 예
여기는 의무실 수유실이래. 여기 안 가지고. 아이 진짜. 여기 불란서 제빵소 있다. 여기. 프랑스를 불란서라고 했어. 프랑스. 불란서? 어. 프랑스 제빵소. 어, 원래서 프랑스 제빵소야. 그래서 파리 바게트가 파리가 어디 수도지? 파리? 어. 프랑스의 수도가 파리 아니야. 맞아요. 어. 이것도 13 14. 이것까지야? 어. 그러니까 촬영하려고 기차를 요만큼만 만들어 놓은 거야. 일본인 군인이 총을 쏘네. 아, 이제 가자. 다 받고 이제 실내로 들어가자. 응, 그러게. 어, 배틀 배그하러 가자. 비가 많이 오네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밀리터리 체험을 위해 실내로 들어가야겠습니다. 잘했어. 옳지. 잘했어. 오. 또 움직이는 어. 거야. 오, 좋아, 서주원. 나 네 번째. 자, 움직이는 거, 이제, 하나, 움직일 때. 그렇지! 좋아! 오! 너무 늘었네. 아유, 기대가 많아. 덥습니다. 덥습니다. 좋아. 아이들의 밀리터리 체험을 끝으로 이번 휴일 가드리를 마무리합니다. 어우, 11m를 다 내려왔어? 이야. 이번 영상과 관련해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오, 야, 군대 가면 하는 거야.